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제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 중인 대학생입니다. 2019년 3회차부터 준비를 시작하게 되어 1회 만에 합격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어 필기 가산점을 위해 전기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필기는 관현도 기출문제들과 매우 비슷하였고 실기도 매우 평이한 수준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른 수험자들과는 다르게 3회부터 준비를 하게 되어 이번 시험이 떨어지면 내년 1회차에 다시 응시할 수 있어서 7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난이도의 시험이 나와도 무조건 합격하자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전기기사 강의수가 기타 다른 자격증들을 공부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강의수가 정말 많고 해야 하는 공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방대한 양의 겁을 먹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저는 저만의 노트와 뽀다노트를 만들어 공부하였습니다. 모두 어렵다 느끼는 전기자기학과 전기기기는 특별히 더 신경 써 필기하고 배우락 교수님들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들을 여쭤보시면 정말 빠르게 답장해 주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기기는 그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보시면서 바로바로 그 그림을 보고 공식에 대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면서 공식을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윤석만 기술사님의 회로이론, 태보넨과 노턴의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회로이론을 배웠지만 제대로 수업을 듣지 못하여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비전공자이더라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1년에 기사 시험이 3번 있지만 지금 응시하려고 하시는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라 생각하고 공부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합격선이겠지, 이 정도만 하면은 60점 이상이겠지, 이러는 자기 합리화가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2020년 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